저희는 강도들이 회사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을 경호원 3명이 제압하는 상황입니다. 경호원 1. 2. 경호원 3. 그럼 1, 그럼 2. 그럼 지금 뭐 하세요? 뭐 하시냐고요? 예? 저 어디 가세요? 저희 두 번째 상황은 무전 취식자가 가게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제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. 무전 취식자. 알바생, 손님, 경찰을. 시작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손님 여기 계산 안 하셨어요? 뭔 소리야? 나 기다렸다니까. 아 기다리세요 그럼. 아이. 아, 거기 경찰서죠? 여기 무전 취식한 사람 있는데 한 번 와주시겠어요? 이거 지금 미쳤어? 네. 경찰에 전화한 거야? 안 하셨잖아요 계산. 계산했다니까. 아, 어, 괜찮으세요? 아, 괜찮아요. 저기요, 진정하세요. 너 내 친구야? 너 내 친구냐고. 진정. 아니요. 아! 괜찮으세요? 아이씨. 아니 아니요. 경찰입니다. 인사해요, 인사해요, 인사. 잠깐 바로 이동하실게요. 두 번째는 정리하시고 바로 가세요. 넌 뭐야? 너 경찰이야? 예?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은행 내 마스크 미착 운전에 대해 대응하는 시나리오입니다. 경찰! 괜찮죠? 시민! 마스크 미착 운전!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요. 마스크 좀 써주세요. 아, 마스크 답답해서 쓰기 싫어요. 여기 공공기 하시니까 좀 써주세요.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말아요. 아, 마스크를 안 쓰면 되려요. 뭐? 너 지금 나한테 욕했어? 때리셨어요? 아, 저는 얘가 경찰서에 신고할게요. 아, 저 사람이 자꾸 시비 걸어서 한테 쳤더니 경찰에 신고한다고. 아, 경찰서는 현재 상황을 인해서 빨리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겠어요? 아, 네가 뭔데 나무 경찰을 기다리라 말아요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! 아, 뭐라고! 경찰입니다. 신고받고 왔습니다. 당신의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. 왜 내가 자꾸 말하는데! 내가 보이는데! 차량 국내.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찰이 밤에 순찰 도중 금은방 절도 사건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시나리오입니다. 범인 1. 범인 2. 경찰 1. 경찰 2. 어, 누구세요? 야, 튀어!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. 해요, 네. 네.